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제가 그 한일 포럼에 참석해서 일본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패배한 지 70여 년이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미국이 집요하게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아주 교묘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토를 공격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죠. 2차 대전 때 독일이 미국군하고는 싸웠지만 미국 영토를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한 지난 100여 년을 보면 참으로 미묘하고 재미있는 관계가 있어요. 일본이 부상해왔고 중국을 침략할 때, 중일전쟁 때죠. 엄청나게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습니다.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21세기 요즘 중국의 힘이 강해져왔고 미국에 도전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키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죠. 피터 자이안, 이 책은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봤을 피터 자이안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피터 자이안은 만약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중국은 아마 일본이 점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흥했다. 첫 번째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줬고 두 번째가 소련의 침략 핵 위협으로부터도 미국이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그 중국을. 세 번째가 WTO 회원으로 받아들여갖고 오늘날에 중국이 있게 맹길어줬다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945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미군한테 밀렸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거의 중국 대륙을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만주, 상하이, 그 다음에 해안, 홍콩 해안, 광주 해안이고 장기석 군대는 겨우 사천성의 충칭 그 일대고 마오쩌둥 군대는 이제 외진 곳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요 사진에서 보듯이 미군이 오키나와로 이렇게 일본이 한번 갈 때 미군이 오키나와까지 진출했고 결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하고 싸움했었지 태평양 전쟁에서 중국하고 싸움에서는 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기 때문에 1945년에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려 할 때 일본 군부의 군국주의자들이죠. 아주 광신적인 군국주의자들이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명분이 뭐냐면 야 중국 대륙에 200만 명 이상의 최강의 일본군이 건재하는데 왜 우리가 이 미국한테 항복하느냐. 중일전쟁은 이제 1937년에 벌어졌는데 그때 미국이 아주 일본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했죠. 야 너 중국 침략한 거 철수해. 원위치해 그랬죠. 근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1941년 7월에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했어요. 전략물자에는 석유, 철강 그런 게 포함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비축한 원유가 2년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일본 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름이 나는 동남아를 확보하는 건데 동남아로 가는 길목인 필리핀에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하다가 1941년 12월에 우리는 진주만만 기습하는 건지 아는데 진주만, 필리핀에 있는 미군기지, 말레이 있는 영국기지 동시에 기습을 했습니다. 대단한 군사력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은 그 이후에 이제 태평양 전쟁째 중국하고는 중일전쟁을 했고 미국하고는 미일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하고 두 개의 전쟁을 한 셈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평양전쟁 하라고 이렇게 뭉뚱그리게 하지만 세 분의 몸은 그렇고 미국도 두 나라하고 전쟁을 했죠. 유럽에서 독일하고 전쟁하고 이제 태평양에서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그 역사가들이 태평양 전쟁은 중일 전쟁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없었으면 태평양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가정을 한번 해보죠. 아까 피토자연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중일 전쟁 때 미국이 야, 그건 너 아시아 너희들 나라 일이야. 우리는 그때 그 당시 미국의 분위기는 고립주의였거든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 안 하겠다는 고립주의로 그냥 방관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면은 태평양 전쟁도 안 일어날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할 리도 없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피터 자이안 같은 학자가 얘기하고 많은 국제 정치학자가 얘기했듯이 중국 대륙은 일본의 군사적 지배에 있을지 모른다. 특히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호시탐탐 만주를 노렸어요. 만주. 그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에서 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할빈이 거시 러시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철도 운영, 그다음에 대련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련항을 1954년까지 러시아가 해군 기지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은 그 만주를 먹고 싶은데 만약에 일본이 중국으로 가면 그 당시 일본하고 소련은 불가침 조약이 있었거든요. 그냥 어떤 군사적으로 우방이었어요. 야, 그럼 중국 나눠 먹자. 소련 우리가 만주 가줄게. 뭐 일본 너희는 그냥 중원대로 가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군사적으로 짓밟힐 수도 있을 때는 가정인데 이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폴란드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2차 대전 초기에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짝짝꿍 해갖고 폴란드들을 딱 잘라갖고 이쪽은 독일 제국이 먹고 이쪽은 소련 제국이 먹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본다면은 참 그 이 중국이 미국의 도움을 크게 받은 거죠. 일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줬으니까요. 두 번째, 소련의 핵공격으로부터도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그 소련에서 이제 스탈린 격하운동을 할 때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소련을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그다 1969년에 우수리강에 있는 다만스키 섬에서 얼마 전에 그 히말라야에서 인도군하고 중국군하고 몸싸움하고 막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비슷해요. 다만스키 섬에서 처음에는 중국군하고 소련군하고 패싸움을 했습니다. 소련의 압승이죠. 러시아 사람이 등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 이 무술 있지 않습니까? 중국군 중에서 무술 잘하는 그 이 군인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원을 투입해갖고 중국이 이겼어요. 얼마 전에 있던 인도하고도 국경분쟁에서 무술 유단자, 쿵푸 이런 고단자를 해갖고 인도 군인들 확 후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중국이 한술 들어갖고 목봉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봉술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소림 사용해보세요. 목봉으로 치니까 러시아 군들 권총 깨갖고 와당탕 붙어갖고 러시아가 기갑으로 몰아붙여갖고 그 이 양측의 구체적인 거는 이야기 안 하지만 중국이 아주 엄청 패했습니다. 중국은 그때 기갑전을 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관영통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지금 요번에 중국 핵공격 해버리다. 그때 소련이 구상한 핵공격은 뭘까? 꽝! 중국 전역을 핵으로 공개하니까 일부 지역을 핵공격 하자는 거죠. 국경제 일부 제한적인 지역을. 그 당시에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대 사거리가 2,00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핵미사일을 소련에 쏴던 모스크바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크렘린 궁전에서 소련 지도부가 야, 중국 쟤네들 계속 우리한테 옮기는데 더 제대로 핵무장하기 전에 이번에 그냥 핵공격해서 좀 혼좀 내주자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를 이제 베이징에서 알고 그냥 위기의식을 낀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하고 그냥 주울레하고 야 이거 베이징 버리고 얼른 도망가냐고 그냥 위기의식에 있는데 그때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닉슨이 리차드 닉슨이 그냥 베이징으로 그냥 날아갔잖아요. 이거 제가 생각해 잘못된 거예요. 닉슨이 그때 베이징 갈 필요 없고 머뜩덩이를 미국에 불렀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미국이 완전 갑이거든요. 가가지고 79년에 미중 수교했잖아요. 거기서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팽이 78년에 이렇게 계약 거방하면서 그때 참 덩샤오팽 겸손했습니다. 지미 갔던 미 대통령한테 그 일본 수상 우리나라 와서도 참 박태준 포항제철을 지금 박태준 회장 같은 사람이 중국에 한 사람만 있어서 좋겠다고 참 그러면서 허리를 숙이면서 도광양의 꿈을 키우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2000
1년에 WTO 회원이 되었고, 오늘날 중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은 아주 너그럽게 뭐 중국의 기술을 훔치는 거, 불공정 무역 행위 해주는 거,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로 뭐 군사력 팽창을 놔뒀거든요. 그래서 요새 분위기가 싹 바뀌어갖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깨어진 차이나 드림, 중국에 속았다. 그래갖고 막그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역사의 이 고리가 다시 흘러갈,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갔고,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간에 철저히 봉쇄했던 일본의 군사력 견제를 고삐를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자세히 외신 보면 슬며시 일본의 군사력, 특히 해군, 일본 해군이 재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작년 올해 나온 그 사진인데, 저 사진이 앞으로 동아시아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일본의 가가홀에는 그 항공모함에, 이건 경항공모함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가가오는 2만 7천 톤 급이고, F-35B, 여러분 F-35A는 이렇게 비행장 육지에서 뜨고 내리는 거고, F-35B는 수직 이착륙입니다. 아, 10대밖에 못 씁니다. 최신의 그 스텔스 그 전투기죠. 근데 저거는 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고, 미국이 암묵적으로 일본의 해군력의 팽창, 군사적인 재부상을 오케이 해줬는가 하면,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지금까지 국군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육군 해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 해상 자위대잖아요. 그리고 해상 해군이 아닙니다. 저거. 그럴 정도로 미국이 강력히 억제하고 있고, 어느 나라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게 항공모함이거든요. 더구나 미국이 일본 보고 항공모함 못 가지게 했죠. 근데 이번에 항공모함 갖는 거를 미국이 오케이 했잖아요. 물론 2만 7천 톤급 경항공모함이지만, 한번 고삐가 풀리면, 문이 열리면 계속 일본이 야금야금 이 해군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러니까 예, 눈치 빠른 아베 수상이 재빨리 앞으로 그 2만 7천 톤급 가거우 같은 이즈모급 경항공모함 4척을 맹길겠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저 산둥합니다. 6만 5천 톤이고, 스텔스 함재기 J-15죠. Made in China 40기를 씻습니다. 이제 그 이제 이 여기 산둥함이나 랴오리오마에 대항하는 게 일본의 경항공모함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태평양에서 우리가 만약 미중 패권 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난다고 막 여러 책도 막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난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전면전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지상전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해전입니다. 해전.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은 이건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건 뭐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첫째, 그 해군은 육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해군은 프로페셔널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 평시에는 육군 병력을 확 줄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10배, 50배로 늘립니다. 그냥 육군은 진급해갖고 총 주고 기본 훈련시켜서 육지에서 싸우라 그러면 되는데, 해군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미 해군이나 영국 해군은 아무리 평시래도 해군은 그렇게 급격하게 축소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나라고 해군의 강국이 된 나라들은 다른 나라, 선진 해양 강국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일본 해군이 이렇게 클수 있던 거는 영일 동맹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해군은 영국 해군이 도와줬어요. 그 청일 전쟁하고 노일 전쟁 때그 싸운 일본의 주력함 있지 않습니까? 주력 전함은 다 영국에서 건조된 영국 배예요. 이게 탄 것만 일본 해군이 탔지, 그배 자체는 영국 배 타고 그이 청나라 군대, 러시아 군대하고 싸운 겁니다. 그때 이제 청나라는 약간 감을 잘못 얻어갖고 독일제 군함을 그 수입해갖고 가지고 싸웠죠. 그다음에 이제 해군 장교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노일 전쟁 때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촤 패배시킨 그 도고해 핫진호는 영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의 주의부, 일본의 해군의 주의부를 영국 해군이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혼자 독학입니다, 독학. 독학이고. 기껏 도와주는 게 러시아 해군이 이제 랴오닝항 개조하는 거 도와줬거든요. 그냥 기술을 훔치는 건데, 러시아 해군은 1류 해군이에요. 한 번도 해양 강국이 돼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이 일본 해군의 잠재력하고 중국 해군의 잠재력하고 차이죠. 그다음 미국 무기 시스템이 우세해야 됩니다. 무기 시스템. 육군은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신력이지만 해군은 무기가 좋아야 돼요. 뭐 군함, 함포의 어떤 이 파괴력 이런 게 좋아야 되는데 일본은요 1930년대에 그 세계 최신의 항공모함 전단을 6척이나 가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에 함재기는 그 이 항공모함 위에 태우는 그 비행기를 함재기라 합니다. 세계 최신의 함재기 제로센을 맹긴 나라고요. 그 다음에 순양함이나 구축함에다가 그 이 어뢰를 달았습니다. 미국 구축함에는 구축함에서 어뢰 공격은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해군 전략상에서 그 당시 일본 해군이 미국 해군보다 그러면서 앞선 거예요. 근데 어뢰가 61인치 어뢰로 지금 그때 미군이 사용하던 어뢰가 53인치였는데 훨씬 파괴력도 크고 우수했어요. 품질이 좋았어요. 어뢰가.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의 잠수함 환장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쫙 그 일본의 그 군함을 발견한 잠수함이 몰래 접근해서 어뢰를 빵 쏘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해상에서 구축함이 잠수함 잡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잠수함은 바닷속에 숨어요. 그런 영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잠망경을 딱 보니까 어뢰가 빵빵빵 빵 명중했거든요. 야, 한 방 맞았다. 침몰시켜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뢰가 안 터지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에 미국 해군에 특히 미국 잠수함의 어뢰 불량률이 너무 높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 해군, 일본 잠수함의 어뢰는 아주 우수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일본의 무기 시스템이 우수했죠. 자, 그러면 지금 현대로 돌아와서 봅시다. 그 가가호에 F-35B 10기 실었고 그다음에 그 랴오닝함이나 산둥함 중국 정규 항공모함에 J-15, 이거 다 둘 다 스텔스 함재기입니다. 함재기 40기를 쓸었잖아요. 그럼 1대 4잖아요. 숫자상으로 볼 때. 10대 대 40대잖아요. 이 두 항공모함 전단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야기 못합니다. 숫자적으로, 그 항공모함 크기는 그 중국이 유리하지만 누가 이길지 장담 못하는 이유는 현대전에서는 함재기의 성능에 요만큼만 차이 나도 이게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만큼 차이 나는 것도 요만큼만 차이 나도 기술력이 우수한 함재기에 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좋은 통계가 1960년대 월남전 때는 미국 전투기 한 대가 적게, 주로 미국이죠. 세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근데 걸프전 때는 76대를 격추시켰어요. 76대, 한 대가. 근데 이제 F-15라고 이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는 한 대도 떨어지지 않고 적기 100여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메이드 인 US 전투기하고 함재기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러시아 건 수고이 전투기 베낀 거죠. 함재기하고 이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얘기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해군은 경험이, 해전의 경험이, 전투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 제국이 비스마르크 함이라고 세계 최대의 거함 거법, 아주 전함인데 그냥 방탄도 그냥 두껍고 포의 구경도 커하고 사거리도 길어갖고 그냥 멀리 날아갔고 영국 전함을 막 침몰시키고 그런 아주 그냥 불침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 함이라고 무적의 이 전함이라고 자랑했거든요. 그 무적의 독일 제국의 전함이 누구한테 한 방 맞고 갔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래시 복역기 있지 않습니까? 프로펠러 복역기.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날개 두 개, 그 프로펠러 방방방 랑알랑하는 복역기에서 쏜 어뢰에 한 발 맞고 가라앉았어요. 이게 뭐냐면, 막 국력이 있고 돈 해갖고, 뭐, 아무리 좋은 군함을 맹기려도 이걸 운영하는 그 나라 해군에 쌓인 전투 경험,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중국 해군은 청일전쟁 때 한, 밖에 제대로 해전을 못 해봤잖아요. 그때 그 청일전쟁도 좀 안 된 얘기지만 이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입구를 이제 일본 해군이 봉쇄해버리고
근데 일본에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일전쟁, 널전쟁, 착백전쟁이라든 전쟁의 노하우는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일본은 방위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뭐이 국방대학원 이런 식으로 방위대학 학장하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제가 놀란 게쭉 일본 해전을 겪으면서 일본 해군이 겪은 전술이나 그 전략, 이게 지금 방위대학에서 다 일본 해군이 아니라 해상대학의 장교들한테 가르쳐주고,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이 있지 않습니까? 한산대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을 일본 이 해상자에다 장교들한테 교육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히 어떤 노하우가 일본 해군한테 이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이 미중일 관계가 역사적으로 참 미묘한데, 과거에는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잖아요.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꿔왔고, 중국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일본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큰 거는 이제 미국이 오케이 해갖고 이렇게 용인해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우리의 선택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맺어진 우리나라가 미군하고 협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또 미국하고 일본은 미일동맹으로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다에서는 우리 해군이 미국 해군, 일본 해군과 손잡고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데 참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남중국해를 만약에 중국 해군이 장악하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이 커지는 것을 대한민국 싫어하죠.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는 것도 싫지만, 일본의 군사력이 커지는 것도 뭐 우리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일본 해군이 어느 정도 크는 게 좋을까? 중국 해군이 이렇게 폭삭 망하고 일본 해군이 너무 커져도 그거 우리 대한민국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일본 해군은 적정한 수준까지 크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제일 이익이 됩니다. 안보에. 제가 표현할 때는 방파제형 해군만 되면 됩니다. 일본 해군은. 이렇게 중국 해군이 특별히 커서 나올 때 앞에서 방파제처럼 중국 해군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거지, 일본 해군이. 뒤에서는 본격적으로 미국 해군이 막고, 그렇게 적정 수준으로만 일본 해군이 크고, 또 중국 해군이 몰락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안 좋아요. 중국 해군도 적정 수준의 그 군사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뒤에 미국 해군, 우리 해군이 있는 게 동아시아 해상 안보에는 적절하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이 군사력의 팽창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어느 국가가 의도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어떤 앞으로 해양 안보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대 바라십시오. 감사합니다.